안녕하세요. AI와 게임 아트를 공부하는 에이테입니다. 일전에 다루었던 AI를 이용한 보트 이미지에 이어 이번에는 2D 게임 개발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파인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원화를 AI로 생성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I가 제공하는 모델을 활용한다면 제작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원하는 스타일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AI가 제공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가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렇게 러프하게 그림을 준비합니다. 컴퓨터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이 플로우는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작업 플로우입니다. 이 플로우를 이용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선 파일은 제 블로그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기능별로 그룹으로 정리하여 필요로 하는 기능을 끄고 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플로우는 SDXL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를 구조를 설명하자면 텍스트 이미지 기능과 업스케일, 컨트롤렛, 인페인트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체크포인트로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호세키라는 SDXL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을 좀 더 강하게 구성하고자 긴기라도트라는 게임 스타일의 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라의 강도는 0.5로 조정하였습니다. 모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동으로 연결하도록 Anything Everywhere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은 근정 프롬프트 부분입니다. 컬러를 바꾸는 게 좋겠군요. 밑에는 부정 프롬프트 부분입니다. 업스케일은 이미지 크기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이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러프 스케치를 결과물로 만들 컨트롤렛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SDXL 컨트롤렛 모델을 불러들이는 부분입니다. SDXL 전용 컨트롤렛 유니언 SDX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렛 기능 중 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덱스는 이렇게 흑백으로 깊이감을 나타내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컨트롤렛 영향력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수치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0.5로 설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아웃풋 플로우 구조입니다. 여기 밑에 인페인트는 결과로 나온 이미지를 수정하려고 만든 곳인데 잘 되질 않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그룹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기능입니다. 이번 시간에 필요한 것만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와 컨트롤렛만 활성화합니다. 제가 미리 테스트하느라 넣어두었는데 자신이 러프하게 스케치한 이미지를 넣습니다. 가능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1:1 사이즈가 좋습니다. 컨트롤렛을 끄고 이미지를 넣고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잘 모르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러프 스케치를 불러오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1:1 사이즈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만 이렇게 대략 잡으셔도 됩니다. 다시 컨트롤렛을 활성화합니다.
프롬프트에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저는 이걸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이미지를 이용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우클릭하여 WD14를 클릭합니다. 좀 기다립니다. 이렇게 프롬프트가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복사하여 메모장에 넣고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회색이나 불필요로 하는 프롬프트를 정리합니다. 프롬프트를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선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제가 추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부정 프롬프트는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행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쓸만한 이미지가 나왔네요. 이렇게 너프 스케치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만일 이 정도 러프 스케치가 힘들다면 이미지를 짜집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을 들고 있는 SD 형태의 금속 캐릭터를 인터넷에서 찾아 적당히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 이미지를 짜집기 합니다. 마찬가지로 WD14를 이용하여 프롬프트를 뽑습니다. 메모장에 넣고 정리해 줍니다. 프롬프트를 복사하여 넣습니다. 실행합니다. 결과가 괜찮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애니메이션 되려면 화살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미지를 분리하여 대충 그려서 추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고 마찬가지로 WD14를 이용하여 프롬프트를 뽑아 출력합니다. 활과 캐릭터가 분리되어 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파인용 원화 이미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편집하여 스파인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스파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스파인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너프 스케치로 이미지를 완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짜집기하여 AI로 원화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지만 원하는 스타일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CoreLSS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회사에서 장기적인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AI 학습에는 많은 연구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작고 여유롭지 않다면 12타이에서 모델을 사용하거나 모델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에이테였습니다.